뇌건강. 달리는 걸 멈추면 바로 늙는다. 헬시 이즈 해피. 현대인에게는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몸에 대한 얘기들은 넘쳐나는데 뇌건강에 대한 얘기는 의외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일까요? 대충 다음과 같은 오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 뇌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후천적으로 노력해봐야 별 소용없다. 둘째, 뇌건강을 위해서는 몸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한다. 둘 다 완전 엉터리입니다. 놀랍게도 뇌는 우리 신체의 그 어떤 부위보다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뇌건강을 위해서는 뇌보다 몸을 운동시키는 게 훨씬 좋다는 게 여러 과학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뇌가 처음 탄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뇌의 탄생. 뇌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생겨났다. 뇌는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뻔합니다. 뇌는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로 우렁생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멍게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그 일생이 아주 독특합니다. 멍게는 어린 시절에는 물속을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다 어른이 되면 바위에 달라붙어 꼼짝 않고 생활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바위에 붙어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멀쩡하던 자신의 뇌를 먹어치워버립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자 더 이상 뇌가 소용없어진 것이죠. 이처럼 애당초 뇌가 태어난 이유가 운동을 위한 거였다면 운동이 뇌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뇌는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동물입니다. 2. 두뇌 혁명. 인간의 뇌는 잘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다. 인간의 뇌는 동급 최강. 그 크기가 침팬지의 3배가 넘습니다.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이것이 직립보행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듀크 대학의 진화인류학 교수 허먼 본처는 2019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인간은 운동하도록 진화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초기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침팬지 등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에 비해 최대 산소 섭취량이 4배 이상 커졌다는 내용이죠. 산소를 많이 섭취한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폰처 교수에 의하면 초기 인류는 유인원 친척들에 비해 다리 근육이 50% 이상 커지고 적혈구도 많아지고 대사율도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산소 섭취량이 두 배도 아니고 네 배가 넘는다는 걸 설명하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산소를 이렇게까지 많이 소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이 뇌의 발달입니다. 인간의 뇌는 몸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20% 가까이를 소비합니다. 엄청난 먹보인 셈이죠. 이런 뇌를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본격적 사냥 활동을 시작했다는 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냥할 때 고도의 집중력과 기억력 등 전반적인 지능의 향상이 필요했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맹수들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 조상의 경우 무리지어 협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적 지능이나 사회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뇌 부위가 바로 대뇌피질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의 뇌에서만 유독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부위죠. 그래서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인류 문명은 대뇌피질의 산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인류의 인지혁명이 뇌 발달과 병행하면서 인류는 유인원과 완전히 결별하고 독자적인 진화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혁명의 시작은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직립보행. 그저 일어나서 걸어다녔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3. 결정적 증거들. 달리는 걸 멈추면 바로 늙는다.
인류의 역사를 대략 20만 년 전에 시작한 걸로 하고 이를 24시간이라 생각하면 인류는 밤 11시까지 수렵 채집 생활을 했고 11시 이후 농업혁명이 시작되어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밤 11시 58분경에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이나 TV를 보는 문화에 적응한 시간은 24시간 중 채 1분도 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은 이 상황을 디지털 시대를 사는 석기 시대의 뇌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걷기와 달리기 등에 적응했던 인간의 심신이 편리함과 안락을 추구하는 현대생활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 소위 문명병이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현대병입니다. 그렇다고 석기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고 좀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걷는 과정은 그 무엇보다도 뇌를 많이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시각, 청각 등 수많은 감각 정보를 시시각각 업데이트해야 하고 몸의 균형과 방향 감각을 위해 뇌가 끊임없이 활동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곧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뇌도 섹시해집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기억력을 강화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2. 노화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한다. 3.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날려버린다. 이게 진짜인지는 다음 편에서 밝힙니다. 정신의 힘은 휴식이 아니라 운동에 있다.